예, 오늘 보여드릴 건 YG에서 나온 스타 스트립 트랜스포머 제품입니다. 뭐 슈퍼파인, 슈퍼리드, 뭐 전사, 무슨 뭐 여러 가지 전사 그런 얘기인데요. 2인1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로 변신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투명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저번에 그 예, 보여드렸죠? 예, 범블비 제품 있는데 저건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가 옵티머스 프라임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들어있고 비닐팩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땅가 놓고 카드가 아주 반짝이도 멋지게 들어있죠. 메가트론 있고요. 자자자자자자 나보세요. 쉽게 말해 옷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트랜스포머 제품식으로 되어 있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투명 옷이 들어 있어서요. 두 가지로 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꽤 괜찮죠? 네. 자, 우선은 일반 버전부터 볼까요? 네, 방식은 레고 방식이 아니고 크레오 방식으로 되어 있죠? 네, 원래는 저기, 뭐야, 트랜스포머가 레고하고 계약을 맺지 않고 크레오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 어딨냐? 손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껴주시면 되는데 움직임이 위아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좌우로도 좀 움직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팔이 껴있냐 껴주시고요. 이거를 빼야 목을 낄 수 있겠죠. 스타스트림 항공대장, 항공그 대장이죠. 새끼 그 뭐야 대장을 없애고 지가 1등을 하고 싶지만 힘이 안 돼서 저 새끼 하면 어떻게 하면 없애지? 예, 그러고 있는 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놈의 나쁜 놈이죠. 손이 껴지고요. 다음에 이따가 모자를 껴주시면 꽤 멋지죠. 그리고 여기 바퀴가 있는데 바퀴를 옆에다 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무기를 양쪽에 없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꽤 멋지죠? 2,000원에 이런 퀄리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건 이제 1부고요. 2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부는 뭐냐? 여기 보시면 몸통, 모자, 다리, 총, 칼. 총칼은 좀 그렇다. 칼도 어떻게 갖다가 칼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요. 총도 보여드리고 뭐지 빼시고요. 다 빼댑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 귀찮아 이것도. 이것도 귀찮으면 죽어야지. 기왕에 하는 거 그냥 아싸리 두 개를 넣어주든지. 애매하게 넣어줘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다리도 빼야되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투덜대죠? 만사가 귀찮아서 그런가? 네, 이렇게 투명 버전을 하나씩 껴주시면 됩니다. 스텔스 모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투명해서. 그래도 뭐 금속이면 잡히겠지만. 스텔스 모드로 변신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815쌍 껴주시고. 껴주시고. 팔은 좀 건성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여기 그 YG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그 닌자고 같은 거 옛날에 그 짝퉁 많이 판매하던 회사죠. 모자도 투명으로 껴주시고 그 다음에 양옆에 바퀴도 껴주시고 멋져지네요. 이건 우리 조카 갖다 줘야지. 조카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조카는 범블비 갖고 오라는데 범블비는 제가 주기가 싫고요. 근데 지금 몸통이 좀 헐거워서 목이 제대로 안 껴집니다. 예, 그냥 빠지죠? 팔도 빠지네, 씨. 예, 좀 여기저기 문제가 있네요. YG도 뭐, 그닥게 뭐, 딱 좋은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예, 아까 그 일반 버전일 때는 괜찮았는데, 요거일 때는 조금 형편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버전으로 다시 바꿔야겠네요. 예, 팔이 빠지면 어떡하니. 팔 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건 투명한 버전인데요. 좀 헐렁하고 제품 약간 좀 부실해서 좀 아쉬움은 남는데 그래도 뭐 2인원 된다는 게 어딥니까? 항공대장 스타스트림 참고하셔서. 이렇게 많이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문구점이나 천원샵에서 종종 보이니까요.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은 구입하시고, 요거는 OK라는 데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꽤 멋있죠? 옵티머스 프라임. 참고하시고, 요건 이제 레고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크레오 정품입니다. 저쪽에 있는 건 범블비. 크레오도 하나 있고, OK도 있고, YG도 있고, 골고루 있네요. 참고하셔서,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은 재밌게 조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